최장암 4기입니다. 위암 4기입니다. 발병한 지 두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. 그냥 어느 순간 암이래. 사망 원인 중에서 1위 질환이기도 하고요. 3명 중에 한 명은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고요. 우리 셋 중에 하나는 나중에. 그러니까. 암이라면 대부분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을 떠올리시는데요. 유전과 가족력은 조금 달라요.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지신 게 있는데요. 스트레스요. 스트레스가 또 암의 원인이 되냐고 물으시면.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딱 물어보겠습니다.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까요? 그렇습니까? 이걸 네. 알려주세요. 알려주세요. 암을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와봐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